안녕하세요, 일시장입니다. 오늘은 소파 제작 영상을 좀 찍을까 하는데요. 전체 영상은 아니고 부분,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인 자국이라고 해서 M 모양으로 생겼네요. 이렇게 화인 자국 찍히면 이거 미리 다 체크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여기가 조금 아무래도 불로 지진 거다 보니까 좀 이상한 패턴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다 걸러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세민데도 가죽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내추럴피예요. 다 가죽이 보면 상처나 주름 같은 게 리얼하게 다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티칼 바닥면에 쓰는 거랑 이거는 쿠션 같습니다. 쿠션이네. 이거는 더스트 커버. 일반 부직포가 아닌 상당히 두껍고요. 다양한 그런 원단입니다. 두께감 보이시죠? 더스트 커버라고 해서 부직포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제 초창기에는 부직포 쓰다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맞추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이 더스티 커버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다 로고를 새겼습니다. 나염을 했죠. 이것도 다 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 여기 이제 좌방석. 여기 사이드. 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장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손님께서 주말밖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주말에도 배송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파랑 수납장 여기 두 가지고요, 송파랑 수색 DMC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송파 가는 게 세미 아넬린으로 된 이렇게 생긴 가죽이에요. 요 가죽으로 만든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딱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풀 아넬린 하나랑 세미 아넬린 하나. 가죽을 종류별로 다 하면 참 좋은데 저도 가죽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손님들이 고르실 수 있는 게 너무 선택의 폭이 넓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말 좋은 가죽 딱 두 가지만 하고 있고요. 손님들께서 가끔 문의하시는 것 중에 왜 니네는 세미인데 세미가 더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세미라고 해서 무조건 싸고 풀 아넬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가격을 정하는 거는 원피 가죽이 비싼 경우,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비싼 가죽을 갖고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의 차이지, 풀 아넬린이 좋고 세미는 안 좋고 피그먼트는 최악이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가죽마다 장단점이 있고 가격도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죽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풀 아넬린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죽이 조금 이렇게 투톤이 나요. 얼룩덜룩한. 물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미도 같이 하는 건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세미 중에서도 좀 좋은 걸 쓰고 싶어서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풀 아넬린보다 좀 더 비싼 가죽이 된 거죠. 그래서 가끔 계속 물어보셔서 그거는 이제 단가의 차이다. 쉽게 얘기하면 원피가 비싼 가죽으로 만든 세미 아넬린. 그러니까 세미 중에서 정말 최고급에 속하는 그런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의 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죽으로 만든 소파 배송이고, 이게 두꺼운데도 그렇다고 해서 뻣뻣하지도 않아요. 엄청 부드럽고 촉감도 상당히 좋고, 물론 얘도 내추럴 피입니다. 피그먼트처럼 앰버랑 이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이면서도 촉촉해서 제가 이 가죽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이걸로 한 거고요. 손님들이 그래서 가끔 왜 더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이유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 가죽으로 된, 물론 이게 더 비싸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자기도 좋은 가죽 한번 써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세미로 만든 가죽이 오늘 배송 갈 예정입니다. 현장 가서 한번 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요. 풀 아넬린은 확실히 좀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 있고, 얘도 이게 촉감은 비슷한데 조금 더 극강의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죽이 조금 더 두껍다 보니까 각이나 라인들이 더 잘 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배송 특권이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야 돼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도착했고요. 주말이라 그런지 나들이객이 많아서 엄청 밀리네요. 가구 배송 왔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데?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갔다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와, 씨. 어쨌든 끝이 없네. 엘리베이터는 크네. 아, 여기 맞죠? 네. 문을 안 열어주세요. 아니, 제가 문 여는 법을 몰라가지고. 저희 배송하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집은 엄청 이쁘네요. 배송 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구조 파악할 겸 해서 한번 올라와 봤고요. 옛날 아파트인데 뭐 안에 워낙 잘 해놓으셔서 이쁘네요. 엘리베이터도 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리 한번 뺐다가 껴도 상관없나? 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스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사진도 이걸로 좀 바꾸시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 사이즈엔 딱 맞네요. 네, 네, 딱 좋네요. 찍찍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등 좌방석이랑 등 사이에 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앉다 보면 이게 미끄러지거나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이거 그냥 다시 빼서 그리고 너무 이게 쑥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예. 쿠션은 가죽으로 바꾸면 좀 또 풍악할 것 같아서. 이것도 카마드라프라고 해서 마음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고요. 혹시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 예. 네. 저희 어머니 설득해서 또 주문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아, 잘 마무리했고요. 와, 신혼집인 줄 알았네. 너무 이쁘게 잘 꾸미셔서. 약간 마무리 잘했고 저희는 이제 수색 DMC로 넘어갑니다. 손님 되게 만족해하셨고, 네, 제가 봐도. 작은 집에서는 정말 극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수색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